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카카오 되겠고요. 코드 번호 0357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0일 오후 4시 43분 지나고 있는데, 현재 11만 6천 원 선 1.31% 나타내고 있죠. 제가 뭐,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전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매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날 물린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까지 가는 게 시간이 좀 꽤나 걸릴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대형주기도 하고, 보통 액면 분할 이후에 한 두세 달, 세네 달, 길게는 한 6개월 이상 좀 주가 지지부진 하거든요. 뭐 중간중간 한번 쳐줄 수는 있겠지만, 18% 정도나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 뭐 오늘 외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죠. 최근에 뭐 개인들만 주구장창 사는 모습 보여줬는데, 사실 카카오를 제가 좀 꾸준히 리뷰하면서 제 영상 매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좀 동일된 내용을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저는 뭐 계속해서 꾸준히 카카오 관련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카카오 자회사 함유하는 지그재그라고 하는 것은 여성 쇼핑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대문이랑 연결이 좀 되어 있는데, 이 카카오가 좀 의류업까지 조금 손을 벌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의류업이라기보다는 그냥 플랫폼이겠죠. 플랫폼에 이제 뭐 투자를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자회사에 편입한 상황이고, 사실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투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죠. 뭐 두나무 관련도 투자 비중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말 기준 시장성 있는 암호화폐를 17억 원어치 보유했다 나와 있죠. 시장성이 없는 암호화폐 보유액은 45억 어치 나왔다. 1년 전인 2019년에 카카오의 시장성 있는 암호화폐 보유액은 1억 8,200만 원이었다. 뭐 10배 가까이 늘었네요. 어쨌든 지금 추가로 매입했는지 여부는 알수 없지만 블록체인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연구를 당연히 해야 되는 이유가요. 카카오는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카카오페이를 우리 다잘 쓰고 있죠. 이제 상장도 앞두고 있는데, 카카오페이가 사실은 가상화폐거든요. 그대로 말 그대로. 물론 이게 KRW 원화로 표시가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바일로 옮긴 뒤에 바코드 형식으로 이렇게 띡 하고 찍어서 결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만 바꿔보자면, 내 돈을 카카오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편의점에서 결제를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카카오 코인 가상화폐로 돈된거 아닌가요? 물론 뭐 실질적으로 이걸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 1,000원으로 1, 뭐 1,000원으로 2 이렇게 그 가치 매기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정확한 산술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쪽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어떤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내수시장에서 가장 강자죠. 카카오, 특히 카카오페이는요. 물론 삼성페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삼성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거나, 코인, 블록체인 이런 것들 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1분기 역대 최고 실적 불구 주가는 시큰둥.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한데요. 뭐 공매도 압력 작용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액면 분할 전에 거래 정지 앞두고 신고가 갱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반영된 상승폭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사실 뭐 네이버는 이때 좀 조용조용 했거든요.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걸 굳이 뭐18%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면 뭐 오를 만큼 올랐나요? 근데 이게 워낙 IPO나 그 두나무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액면 분할 징크스가 깨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속단하긴 좀 이를 것 같고요. 앞으로 같이 카카오의 흐름 살펴보면서 조금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여기 AP 투자연구소 상단에 맨 위에 나오고 계십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쭈루룩 나오죠. 날짜별로. 4월 30일, 5월 3일, 금일, 5월 3일, 5월 무료 추천 종목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눌러 보시면, 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입니다. 아침 7시 8분에 이렇게 첫 글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소장님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런 거다 관리하시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지금 브이로그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 아침 시황, 다우산업, S&P, 나스닥, S&P 선물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서 전일 미국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런 식으로 시황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톡 친구 혜택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자, 장 시작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침 9시가 되는 순간 세 가지 종목을 추천해 주셨네요. 한일진공, 파라텍, XINC. 여기 손절가, 목표가 잡아가지고 금일 무료 추천 중 한일진공 4분 만에 1차 목표가를 돌파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대비 15% 상승했다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불꽃놀이 팡팡 들어오네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차트, 이렇게 목표가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됐고, 두 종목 수익, 일 종목 보유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외에도 뭐 VIP 회원분들은 매수와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추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 같이 해서 잘 나와 있죠. 이런 거꼭 한번 보시고, 주식 혼자 하시면 참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겪지 않으시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맞춰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다 교육까지 해주시는 또 유튜브 영상도 있고, 저희가 전문가들이 또 따로 촬영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무료방 한번 여기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참고 한번 해보시면 매우 좋을 듯 합니다.